안녕하세요. 문샤인 팀라이더 문입니다. 오늘은 문샤인의 여러 라인업 중 호다운의 호다운을 리뷰하기 위해서 호미스비에 방문했는데요. 호다운에는 원래 기존 그래픽 이 두 가지 모델에서 이번에 리미티드 디자인 그래픽까지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호다운은 기본적으로 댄싱 프리스타일 하기에 적합한 길이와 폭 넓이를 가졌는데요. 길이는 대략적으로 48인치의 길이와 함께 댄싱 스텝을 하기에 넓은 이제 9.5인치의 폭을 가졌습니다. 또한 컨케이브 또한 그렇게 깊지 않은 미디움 컨케이브를 가져서 보드 위에서 스텝을 밟는 데는 아주 이상적인 컨케이브를 가졌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세팅은 이제 48인치의 데크에 칼리버 트럭 2 그리고 기본으로는 60mm의 문샤인 슬립 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칼리버 트럭뿐만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는 아스날 트럭의 세더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뭐 트럭의 린이나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 서로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상적으로 프리스타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양쪽에 넓으면서도 높게 솟은 이런 킥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이 점에서도 이제 호다운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킥이 서로 비대칭적인 부분으로 앞에는 짧게 솟은 킥과 뒤에는 길게 솟은 킥입니다. 그래서 서로 킥의 사용감이 조금 달라서 앞쪽은 매뉴얼 같은 유를 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뒤쪽은 킥감이 굉장히 넓고 깊게 올라와서 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휠은 이제 아무 라이저 패드 없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60mm에서 65mm까지는 휠 바이트가 나지 않게끔 깊은 휠 랩이 파여져 있어서 뭐 깊은 린을 주시면서 타셔도 휠 바이트가 안 나고요. 이제 대신 뭐 70mm나 아니면 65mm 이상의 휠들을 사용하실 때는 라이저 패드를 좀 깔아주시면 충분히 이상적인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앞쪽에 보시면 그립 테이프가 이제 두 개가 다른 그립 테이프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제 미디움 컨케이브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속도에서 슬라이딩을 하실 때 발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그립 테이프가 이제 강한 그립 테이프가 양쪽 발 스탠스에 이렇게 갖춰져 있음으로써 발이 빠지는 것까지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호다운은 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 노즈에 두 개, 테일에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길게는 33인치의 휠 베이스와 32인치의 휠 베이스를 조절하셔서 타시면 됩니다. 그래픽이 두 가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데크가 플렉스가 존재합니다. 이제 빨간색인 이 호다운은 이제 미디움 플렉스, 파란색인 이 호다운은 소프트 플렉스. 이제 플렉스가 뭐냐면 데크가 이제 딱딱한 정도인데 이제 프리스타일 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보드보다는 보드 위에서 스텝을 밟거나 댄싱을 하실 때 생동감을 느끼기 위하여 이제 딱딱한 데크보다는 미디움이나 뭐 소프트인 보드를 데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하시는 몸무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디움을 더 많이 추천을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한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상으로 뭐 호다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뭐 내용들은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보드 위에도 올라보시면 더 정확하게 자신에 맞는 보드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3, 3, 3.